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45%를 상회했다. 리얼미터 조사다. 야당의 대선 후보들이 국정 수행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서 그 역효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다. 문재인 지지자들이 모조리 몰려 나와 기표소에서 도장을 확확 찍어서 41%가 나왔는데 집권 5년 차의 대통령이 45% 지지를 얻고 있다. 가당치 않은, 상식이 용납치 않는 조사다.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는 국민들이 한 표 한 표 응답한 선거 결과다.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보자.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리당 오세훈 후보는 57.5%, 집권당 박영선 후보는 39.1%를 득표했다. 그 부산시장 선거에서 우리당 박형준 후보는 62.6%, 집권당 김영춘 후보는 34.4%를 득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위선을 더 이상 못 참겠다. 정권 교체 외에는 답이 없다. 국민의 열망이 절절 끌어올랐다. 불과 100일 전에 있었던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우리 당을 앞섰다는 여론조사가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지난 100일 동안 헛힘만 쓰다가 쪽박을 찬 셈이다. 한 경제신문 논설실장의 뼈 아픈 지적이다. 제1야당 당수와 철학과 정책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따릉이 타기와 토론, 배틀 등의 이벤트 쇼에만 매몰되면 정권 연장을 위한 방성만 깔아주게 된다. 여당 지도부가 정치혁명이란 일부의 예찬에 취해 산으로 가는 형국이다. 4.7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요인은 무엇인가? 청년들의 분노와 좌절, 그것도 작동했다. 청년들이 마이크를 잡고 오세훈 선거 유세 차량에서 활약했다. 그것 역시 한 요인이었을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노회한 지도력, 부인할 수 없다. 허나 단 하나를 꼽으라면 그건 윤석열이다. 그는 문재인 정권과 혈혈단신 맞서 피를 철철 흘리며 싸웠다. 그 사람 덕에 국민들은 국민의 힘이 정권 교체의 중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 가닥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이다. 윤석열이 있어서 국민의 힘이 그나마 미래를 꿈꾸는 정당의 몰골을 갖추게 되었다. 2020년 4월 총선 선거운동 때 나는 고향 친구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외쳤다. 그때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권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2021년 3월이다. 윤석열은 우리와 함께 가장 오랫동안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워온 강박 전우다. 윤석열을 우리 당이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우리를 위해 싸워줄 것인가? 정진석이가 윤석열을 앞세워 충청도 대통령 만들려고 일찌감치 나섰다. 나는 그런 한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소식에 우리 당 반응이 썰렁하다. 지금은 문재인 정권도 위기이지만 국민의힘도 위기다. 지지율은 민주당에 역전당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총합은 민주당의 50.9% 대비 현저히 낮은 11%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지율 30%에 윤석열 총장을 그저 비빔밥의 당근으로 폄하한다. 11% 지지율 총합으로 무슨 흥행이 되겠다고 8월 경선 버스를 반복해 말하는가. 윤 총장 지지율이 답보 또는 하락한다고 정치 미숙에 정치적 위기네 하면서 마치 평론가들처럼 말하기 바쁘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위기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겸손해야 한다. 당내 주자에 대해서만 지지운동 할 수 있다는 등 쓸데없는 압박을 윤 총장에게 행사해선 곤란하다. 이준석 대표는 정권 심판의 희망을 살려내기 위해서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나? 무슨 일을 하려고 하나? 정권 교체의 깃발이 사라지면
무엇을 가지고 내년 대선을 치를 작정인가?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는 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가장 강력하게 반사해서 빛을 낼 것이다. 정치는 예능 프로그램의 재치 문답이 아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선택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모두가 배웠어야 하는 교훈은 당이 중심을 잃고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선거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4번으로 나가면 이기고 2번으로 나가면 진다. 와 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당내 의원 다수는 부하내동했지만 중심을 잡고 낚이지 않았던 당원들과 국민들이 주역이었던 승리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들 낚였기 때문에 오세훈 캠프에 평소보다 빈 공간이 많이 생겼고 그 빈 공간을 젊은 세대가 채워서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 밖의 인사를 밀기 위해 오세훈 시장과의 개인적인 인연도 다 버리고 압박하다가 나중에는 단일 후보가 확정된 뒤에는 유세차에 올라오려고 하셨던 분들. 이긴 선거였기 때문에 당원들과 국민들이 웃고 지나간 것이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 캠프의 젊은 인사들은 모두 붕괴했고요. 저 이준석, 당회주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야 한다느니 모셔와야 된다느니 꽃가마를 태워야 된다느니 하는 주장에 선명하게 반대하고 공정한 경선만을 이야기하면서 전당대회에서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